친구에게도 털어놓기 어려운 부부 사이 문제. 도대체 누구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고민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더욱이 이혼할 결심을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면요. 제2의 결혼 전쟁 황혼 공감 토크쇼 살까 말까. 이게 무슨 짓이야? 아니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실화라고? 이게 실화라고요? 이게 완전 반전이라. 여기서 너무 힘이 빠지네. 뛰어들어가 사진을 찍어야지. 찍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나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지나면 효과가 없어요? 진짜 몰랐어.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까. 더 살아, 아님 말어. 제2의 결혼 전쟁 황혼 공감 토크쇼 살까 말까.